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놀라운 시몬 장모의 치유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에피소드는 놀랍고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두 명의 공관 복음사가들도 이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베드로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마르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열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별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몸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우리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욕을 정화할 시기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몸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인생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했었던 그 일을 노인식에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몸은 또 다른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질병은 짐이 됩니다. 질병은 노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고 또 젊을 때나 장년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새롭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노년이 힘든데 질병이 오게 되면 쇼크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왠지 죽음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질병이 오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병에 들면 나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도 오고 나 이거 마지막으로 앓는 병이야 그리고 이제 못 일어나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작가 이탈로 칼비노는 노인들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 들이 도래하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예전 것들을 잃어가는 노인들의 씁쓸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장면, 우리가 들은 그 장면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혼자 방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노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친척들, 친구들도 그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공동체가 돌보아야 합니다. 노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 복음의 세 구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는 노인들의 인구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과 젊은이들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 인구 절벽 속에서 젊은이들은 또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얼마 되지 않고 노인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곧 노인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주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이 노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정말 생명이야말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사회는 노인들과 장애인들, 중증 환자들, 더 나아가서 임종 중에 있는 이들의 생명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노인을 보았을 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이 제스처는 예수님께서 소녀를 부활시킬 때 사용하셨던 제스처입니다. 죽었던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치유시킵니다. 두 발로 서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애틋한 제스처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아픈 이들을 향한 관심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굽혀오시며 애틋한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해준 하느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 노인들에 관한 가르침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버리는 사회, 이 사회는 노인들을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그래서 좀 숨겨놓는 게 편하다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자체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용성이나 젊음의 관점으로 셀렉션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삶 그 자체, 노인들의 지혜, 노인들이 지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노인들은 우리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삶의 지혜, 정말 우리를 가르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즉 노인들을 찾아보고 노인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젊은이들, 아이들과 노인들과의 대화는 기초입니다. 사회를 위한 기초이고 교회를 위한 기초이며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는 과거, 즉 근본 뿌리 없이 자라는 세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가르침을 하셨다면 두 번째 가르침은 그 노인이 합니다. 즉 그는 일어나서 봉사했다. 그들을 위한 섬김을 했다입니다. 노인들도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서 있어야지라는 유혹을 버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그들을 한편에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사가들이 전해주는 에피소드에는 그 어떤 강조점도 보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저 평범한 세구엘라 주님 따르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교에서 하게 될 경험을 통한 오랜 양성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치유, 위로, 자신들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전구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되고 백인 대장들이 되고 악령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들, 버려진 이들을 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이런 고마움의 깨끗함의 최고의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들이 버려지지 않고 또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등장을 막지 않고 공동체 삶에 함께 있고 그들의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앞에서의 고마움의 소중한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면 누구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닌 그 고마움,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 사는 기쁨을 공동체에 되돌려주고 또 제자들이 그 신앙의 목적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부여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모든 제자에게 제시하신 봉사와 중재의 정신은 단순하게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그 어떤 행위나 말씀 혹은 한계를 두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부드러움, 애틋함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이 고마움의 복음적 섬김에서 남존여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부드러움과 고마움을 드러내는 여성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오랜 여정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섬세함, 곧 손을 대신 것과 조심스럽게 그 장모를 향해 몸을 구부리신 모습은 약하고 아픈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 곁에 계셔주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삶의 기억을 전수하고 이러한 삶의 경험, 이러한 삶의 지혜를 전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래에 더 큰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